이렇게 처음 공개하고 이럴 때 네. 괜찮았어요 남편분? 우리 예. 남편이 정말 거리낌이 없었어요. 어 그냥 유튜브 할까 하는데 본인이 뭐 자기 상관없다고 어, 같이 하자고 그래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남편 아무리 봐도 진짜 연예인기가 전혀 없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누가 봐도 그래서 제 채널로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의외로 저희 남편이랑 아이가 나왔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가족이 같이 나가게 된 가족 채널을 한 거죠. 아니 그 가족이 다 지금 너무 그 너튜브를 통해서 맞아. 완전 셀럽이 됐지. 남편분도 따로 계정 파서 나갔죠. 엄청 호감이셔. 네, 남편도. 어? 계정을 팠어요 또 남편분이? 네,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또. 세무사잖아요. 네. 라면만 그렇죠. 먹어, 라면. 라면 먹방을 하고 계세요. 아, 라면 먹는 세무사예요? 네, 라면 먹어요. 아, 미치겠어. 뭐 좀 정보를 알려주나? 사람들한테 세무에 관련된. 정보를 알려드리면 네.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계속 라면을 먹어요. 세무사. 아니, 그게 날 수도 있겠다. 그리고 편집비 드니까 그냥 네. 롱테이크로 가요. 신개념 너튜브라고 그냥 한 25분 혼자 물 갖다 끓이고 네? 중간에 김치 없으면 나갔다 와서 김치 가지고 오고 이게 그냥 롱테이크로 쭉 나가요. 괜찮네. 그래서 그냥 남편이 가지러 나간 사이에 그냥 계속 카메라가 돌아요. 아, 심지어 남편이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. 진짜요? 네, 자리를 잡았어 지금. 네. 괜찮네. 아니 그 남편 채널 하나 만들 때 반대했었잖아요. 네. 아니 그게 왜냐면 네. 혼자 하는 건 다 좋은데 남편이 사실 세무사잖아요. 그렇죠. 본업에 대한 거를 하면 좋은데 자꾸 라면을 끓여 먹으니까 그게 너무 내가 그게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는 거지. 이거는 본인이 그냥 라면 한 끼 뚝딱 먹으려고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그러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요. 근데 세무에 대한 거는 알고리즘에 걸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. 아니 걸려. 아니 잘 생각하신 거예요. 라면은 15만에 20만에 나와요. 그래요. 근데 세무는 2,400개 나와서 2,400개 나서 5월달에 바짝 올랐다가 안 나와 360원 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안 나와요.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남편분이 여보 나 이제 세무사 이제 그만하고 그냥 나도 셀럽이 이쪽으로 완전히 좀 올인할게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? 근데 저희 남편이 참 다행인 게 본인 스스로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승산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세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저 요즘 네. 이렇게 채널 틀다 봤는데 네. 지혜 씨보다 남편이 더 TV에 많이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? 오늘도 촬영 갔어요. 아 그래요? 뭐 어떤 전문적인 분야? 네, 뭐 소상공인 TV나 그렇죠. 이런 세무 전문 관련. 왜냐면 이제 소상공인 TV는 나가기 쉽지 않은데. 의사하면 뭐 네로라는 방송에서 맞아요. 유명하신 분도 많고, 뭐 변호사하면 유명하신 분 많은데 세무사하면 아직 저희 남편밖에 잘 없어요.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세무 쪽에 사람이 없어. 이러야 이로. 네. 맞네. 틈새 시장을 잘. 맞아요. 틈새 시장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는 많이 좀 섭외가 들어와서 네네 워낙에 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고. 네네네.